오늘은 인천에서 강원도 속초를 갈 건데요. 동생들을 인천 서부 아시아드 경기장에서 만나게 됐어요. 지금 아시아드 경기장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스타트만 그렇게 달려본 거야. 스타트만 그래요. 달리라는 힘이 한번 벗게 싫어요. 이거 뭐 쌍둥이야 오토바이? 벗어. 인형 벗어. 아니면은 가을 때문에. 일로 와. 피규는. 간판이 없어서 영업하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 오래 걸렸어. 오줌 싸고 휘발유 넘친 거 닦고. 오줌 싸고 넣고 했어? 아니, 기름이 넘쳤어요. 어. 나는 2만 원 넣는데 18,000원만 끊긴 거야. 기름 안 먹네 진짜 이거. 어. 근데 문제는 17,000원 들어갔어. 문제는 이쪽으로 내서 어. 아, 안 타. 난 25,000원 넣는데도 꽉 안 차던데. 그러니까 형님 많이 먹는 거지. 같이 넣는데. 어. 아까 얼마 넣었어요? 아까는? 아까 3만 원. 2만 8천 원 넣었어 아까. 아까는 2만 2천 원. 그러니까 내가 2만 8천 원 넣은 거구나 아까. 어, 형님께 많이 먹네. 들어가. 기름 안 먹는데. 기름 여기서 커피 먹고 가자. 형님 기름 안 먹는데? 아니죠. 똑같이 넣고 지금 다시 넣는 건데. 내가 손도하느라고 애 많이 써서 그래. 아, 차 배기량이 커서 그런 게 아니야. 어, 그리고 내 건 하이브리드가 아니잖아. 아, 맞아, 맞아. 2007년식 하이브리드고. 맞아, 맞아. 어, 아 웃기고 이제 자빠졌네. 저는 아니 그 전에 기름 나보다 안 먹었었잖아. 이쁜 아기가 있는 어머니 같으다. 장난하지 마라. 난 시켰어. 어, 너 것만 시키면 돼. 내 건 저기 벌써 나왔잖아. 직장 같아. 여기 이거 수분으로. 야, 이거는 저기네. 딸기잼 그러시네. 색깔 좋은데. 오. 제시가 그러면 한 시간 반 있다 쉬었다가 한 번만 더 쉬면 되겠네. 근데 필규가 더 시작을 할 것 같은데. 아, 예. 저기 쪽 어떻게 해변 해수욕 그 커피숍을 이렇게 내일 갈 거예요, 형님 그러면? 응. 해변 해수욕장? 아니 해변 카페? 아, 저 하나 거절돼요. 저녁을 그 시장인 거 있잖아. 국제시장. 해도 아주 저기 잠시 만나고 한 번 더. 속초? 식사 그럼 속초 중앙시장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회를 한 마리 좀. 우리 저번에 물에 먹었던데. 그러니까
거기서 중짜 이상 되는 거 잡아서 저는 그게 좋겠어. 어. 아까 농담한 건데 진짜 회사 둘러. 그냥 회를 먹고 매운탕 하나 끓여달라. 아, 부담 주기 싫은데. 아유. 부담돼요? 그 대게보다 싼 건데. 대게는 농담한 거야. 내가 진짜 대게를 먹겠어. 발라먹기 귀찮아서 안 먹어. 근데 어차피 거기 갔으니까요. 저는 회를 먹었습니다. 어. 그래, 먹자고. 요즘 제철에 많이 잡히는 거죠. 어. 중짜 이상. 어. 그래. 매운탕. 네? 사장님 매운탕. 어. 우리 저번에 물에 먹은 데 있지? 네. 바가지 옴팍 쓴 데 말고. 네. 거기서 지상층이 있어, 지상층. 우린 지하로 들어갔잖아. 물에 하나 시켰는데 습기다시가 10몇 가지가 나와. 아, 그러니까요. 거기 가. 오늘은 그 집을 깊이고 찾아가자고. 그렇죠. 또 눈탱이 맞으면 안 되니까. 바이프트 걸어갈 수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아니 걸어갈. 아, 아니다. 그걸 고민해 보자고. 거리가 있는데. 어. 바이프트 놓고 택시 타든가. 택시 타든가. 우리가 거기다 놓으면은 숙소 잡기가 마땅치가 않아. 중앙시장은. 그렇죠. 그럼 먹고 또 어떻게 끌고 가? 어. 그러니까 편하면 돼. 우리 아, 안 되지. 아, 아.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대로 숙소에다 오도바이 놔두고 옷 갈아입고. 그치. 편안한 복장으로. 갈아입을 옷이 없는데. 아, 나도 그거 안 가져왔어? 아니, 나도 생각했다가 바로 찜질복으로 입고 갈게. 아나다스 그 체육복 입고 올려다가 아니 넣어서 갖고 올려다 기장하지. 나는 가져왔는데. 아, 나보다 더 꼼꼼하게 챙겨올 줄 알았더니. 양말만 챙겨. 네. 이거 있어. 아, 그래서 이거 본인이 안 불편하면. 그냥 쭉 농수도부로 가자면서. 아니 너무 빨리 와보니까 힘들지? 그냥 굽이굽이 오니까 계곡 옆으로 팔목이 좀 아프다며? 여기서 목 좀 축이고 가세. 사람이 좀 간사하잖아요. 그냥 가려고 했다가. 그럼. 못 가고 싶고 그런 거잖아요. 아니, 뭔가 여유가 있으니까. 잘했어. 아까 점심이 현천해가지고. 뭐야? 라면이야? 아니 시즈 형님 거는요? 아 라면 물면도
어? 네? 나 시켰어. 네, 산채비. 나는 산채비니까. 야, 물만두 뭐? 저요, 저. 그거 먹고 되겠어? 아니, 저녁에 많이 먹는데. 응? 저녁에 많이 먹는데. 나는 저녁보다 조금 먹는 거예요. 이따 많이 먹으려고. 그래? 야, 이건 진짜 아기자기. 아까 게 아침이니까. 점심이야. 세 끼는 먹어야지. 응? 나는 터졌어. 아, 맛있겠다. 라면이 다 뿔어 보이긴 하네. 원래 하얀색이 나야지. 쫄깃쫄깃한데. 어르신처럼 봤나봐. 아니, 뿔은 나는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가 어르신 같이 보였나봐. 꼭 이겨서 주신 거 보니까. 어우, 이 반찬이 너무 많다. With your love, find my rest, and I can see you lead me.
고깃집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 안녕하세요. 아유. 아, 그래요? 네. 한 2kg 쪘어, 2kg. 아, 그쵸? 네. 내 키에 2kg 찌니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 네. 많이 통통하신데요? 네. 아, 그래요? 아, 언제부터 일한 거야? 네? 언제부터 일한 거야? 엊그제. 엊그제? 어제만 쉬고. 어. 어제만. 어제는 주일이니까. 아, 아, 어제 일요일이라? 일 갔다 올까 쉬고. 토요일부터 일한 거네? 네, 토요일. 커피 한잔 드셔요. 어, 커피 한잔. 엄청 큰 오토바이네. 엄청 네? 크지? 올 때 이거 봤거든요. 엄청 크다, 오토바이. 크다고요? 어. 골든보다 네. 더 커 보여. 아니에요, 골든. 야, 라이트 골든이 편해. 어, 엄청 맞아. 커. 골든이 편해. 이거... 여기 아니 그 프라이머리 위에 여기 요 사이 여기 여기 한번 이렇게 쫙 싸줘야지. 휠도 했어. 휠이요? 어, 깨끗하다, 깨끗해. 사장님. 아니요, 저는. 하세요. 하세요. 옷 까만데. 검정색이니까. 안 해, 아유. 아유, 옷 버리면 어떡하려고. 애들이냐 흘리게, 아유. 아까도 흘렸잖아요. 어, 벌써 벌써 흘릴 때야. 마음 같지 않아요. 그래 되게 맛있네. 어우. 맛있만 얘기해. 우리만 먹어 우리. 예예. 예. 어. 죄송합니다. 어. 아니. 그럼 뭐, 어디. 고마워요.